안녕하세요, 레아예요. 오늘은 새해 뭐다라는 코너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레시피는 녹차 티라미수. 녹차 베이스, 커피 베이스 두 가지 버전의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베이스로 깔 카스테라, 커피가루 한 큰술, 녹차가루 한 큰술, 데코용 녹차가루와 코코아 파우더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약간의 우유, 혹시 조금 달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스테비아 혹은 올리고당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대체할 녹차 그릭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베이스용 녹차가루, 커피가루에 따뜻한 물을 약간씩만 부어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이제 녹차 그릭 요거트로 크림을 만들 건데요. 먼저 요거트를 300g 정도 퍼주세요. 그 다음 우유를 한 숟갈 정도만 넣고 잘 섞어줄게요. 조금 더 달콤한 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스테비아 혹은 올리고당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된 크림은 짤주머니에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티라미수를 쌓아볼게요. 빵을 한층 두고 미리 만들어둔 녹차 베이스, 커피 베이스를 빵에 발라주세요. 더욱 진한 맛을 원하는 분들은 베이스를 더 흠뻑 적셔주셔도 좋아요. 다음으로 아까 만들어둔 녹차 그릭 요거트 크림을 한층 쌓아 올려주세요. 좀 더 얇게 썬 카스테라를 쌓고 베이스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크림도 한층 더 쌓아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로 데코를 해볼게요. 녹차 베이스 위에는 녹차 가루를, 커피 베이스 위에는 카카오 파우더를 뿌려주면 완성!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호한 녹차 티라미수 레시피. 티라미수에 묵직한 크림이 걱정되셨던 분들은 그릭 요거트를 활용한 티라미수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단호한 레시피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